별을 받은 후 처음 1862년에 오셨는데 1912년 4월 15일에 탄생하셨습니다. 말하면 지금의 서울에 있는 기억이나 같습니다. 거기서 농사에 갔다가 여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셨다가 저녁에 물어봐서 기억나서는 할아버님과 할머님이십니다. 한생을 여기서 만경대에서 농사에 하셨습니다. 해방되기 전에는 지주의 소작살이를 하시오. 나라 없는 백성은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자제분들을 다 나를 량 옆에 사진들이 해방 후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굽으신 할아버님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표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진 사진이 그때 받으신 이 3대 각오와 함께 동지의 사진 이렇게 네 가지 뉴스를 실으면서 그때 계신 분은 동생 김철수 그리고 3호대로 가고 있으면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농기구를 가지고 계속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우리 수령님께서도 그리고 김정수 부모님께서도 이쪽에 여기 지금 세 개의 덕은 장떡을 주셨습니다. 장떡 파락입니다. 저를 여름철에 쓰셨습니다. 두절로 먼 훗날에 가서도 섬세기 없게 훌륭하게 꾸려진 공장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누구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는 과일 중 탄산단물 사이다. 종합지정조정실입니다. 종합지정조정실에서는 15개 기본생산 공정을 비롯했습니다. 과일 가공 제품 생산 현장들은 모두 관노를 통해서 연결 여기에는 발효 공정, 숙성 공정이 있습니다. 아,